여긴 약학관 2층이고요. 혹시 저거 보이셔요? 저 테니스공이 비둘기가 날아와서 저렇게 변했다는 약학관 루머가 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말이라고 해요? 장난해요 진짜? 죽고 싶어요? 한번 받아보세요. 아 이거 뭐야. 마시고 나니까 몸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취한 것 같아요. 이 효능이 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약학관으로 이동할 겁니다. 약학관 처음부터 가자. 갑시다. 가요, 가요. 안녕하세요. 약국 맞으실까요? 제 몸이 좀 안 좋은데 어떻게 뭐 처방? 네, 일단 앉아보세요. 아, 앉을까요? 어디가 안 좋으시죠? 오셨나요? 남자들이라면 항상 겪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살면서 처음 봤어요, 이런 거. 여긴 뭐 하는 곳일까요? 약대생들은 이제 사회에 나가기 전에 네네. 실습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약국 실습, 제약공장, 대학원, 병원 실습을 나가게 되는데요. 그럼 정말 여기서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이 아플 때 연락 와도 되나요? 오히려 더 아파질 수도 있어요. 진료는 의사에게, 오케이. 처방은 약사에게. 그럼 혹시 이번 학기는 몇 학점 들으세요? 저는 이번에 24학점 듣고요. 네, 저는 23학점 듣고 있습니다. 살만한가요? 저희가 지금 5학년인데요. 아, 약대는 좀 학년이 긴가요? 약대생들이 조금 나이가 많아요. 네. 그래 보여요. 그리고 네. 또 병들도 많고요. 아, 그런 것 같아. 아까부터 땀을 그렇게 많이 흘리죠. 이제 약대를 입학하기 전에 학번은 몇 학번이실까요? 네, 원래 학번은 제가 10학번. 저 19학번인데. 19요? 네.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3대 영양소가 탄수화물, 지질, 그리고 단백질 이거 3개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회장님이 또 따로 주장하는 3대 영양소가 따로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알코올? 아, 예. 니코틴? 카페인? 예. 아, 3개 다 하시나요? 예, 합니다. 네. 졸업을 하면은 약국을 찾으시는 건가요? 제약회사에도 많이 연구 쪽에 많이 계십니다. 공공기관에도 많이 진출하고 계세요. 네. 실제로 식약처 장님이 지금 현재 저희 학교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마스크 사태가 있잖아요. 네네. 마스크는 의약 외품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의약품, 의약 외품 모두 식약처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규제를 위해서 공무원으로도 계시고요. 대학원으로도 많이 가요. 저희 지금 어디 가요? 네, 다음은 지금 저희 성균약학사료관이라는 곳인데요. 아, 여기에요? 네, 들어가 보실까요? 네. 이렇게 1회생들 선배님들부터 시작해서 네네. 이게 졸업장이거든요. 아. 실습하는 기계들. 저희 선배님들이 또 창업주분들이 계세요. 만드신 거예요? 네, 이제 실제로 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려고 왔는데요. 근데 통제구역이잖아요. 저희가 또 그럼 위험한 건 좀 별로 안 좋아하죠. 아니, 위험한 곳은 아니에요. 네. 오. 저 혼자 좀 열심히 해야 하는데. 학도서관을 가볼 건데요. 저희 선배님 기증으로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네네. 시험 기간에 다 안 열리네요. 네, 여기는 약대 2층에 위치한 체력 단련실인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네네. 많이 힘드세요? 갑자기 거기서 나오세요? 여기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세요? 약대 휴게실이에요. 아.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쉬러 오는. 예. 잠시만요. 저희 약대가 제약회사 선배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고려은단에서 스파클링, 솔라시, 파시, 유티아시아 이렇게 협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런 기회 많이 안 드리는데 10초 PR 시간을 드릴게요. 딱 10초예요. 딱 10초. 준비. 네, 시작. 일단 여기 뒤 마침 배경이 저희 선배님들 기부하신 명단이에요. 성균관대 약학대학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아까 우리 딸기주도 받았죠? 아, 너무 저는 좋아요. 딸기주가 제일 인상 깊었어요. 약사 가운 입고 계시잖아요, 계속. 네. 그 입는데 그냥 입는 순간 너무 설레가지고 저는 만약 제가 약사과였으면 빠잠 대신에 그거 입고 다녔을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가 아니라 학교 들어와서 10학번에 처음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고인물 상대하기가 힘들었다? 아니 근데 생각보다는 괜찮았다. 뭐 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은 아쉬워. 동네 바보 형 만난 느낌? 네, 그런 느낌이어서. 어떻게 공부했어요? 교과서 중심. 아. 손은 한 손에 들 정도. 지금 어디 가요? 의대, 의대학관이요. 의대. We are alive. We are alive. Tell you the world. 의대생이세요? 저건 뭐예요? 심장과 메스거든요. 그냥 생선까지인데. 의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외과하고. 그만이에요. 아, 이거 또 찍어야 되는 건가요? 네, 들어가려면 이제 컴퓨터라는 걸 찍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문이 열리네요. 맞아요.
성균관 대학교 의대생 하면 뭔가 공부를 정말 잘하시는지. 전 공부를 못해서 1년 공부를 더 했어요. 이거 no. 기만 아니에요, 기만? 어떻게 공부했어요? 교과서 중심. 아. 한 손에 들 정도. 아, 저는 이제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네. 3년 특례시래요. 근데 네. 이게 3년 특례로 성대 의대 오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엄청 잘했다는 소리예요. 또 시민정 특례인데 왜 못 왔어요? 의대에는 좀 유급 제도라고 있는 게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유급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학과는 학기 단위로 학과가 진행된다면 의대는 1년 단위로 학기가 진행이 돼서 만약에 어느 과목에서 일정 수준의 미만을 달성하면은 아예 1년을 없는 1년이 되고 그 다음 1년을 들어야 되는 게 유급 제도인데. 아, 넣을 수 없겠네요. 그럼 대학교 때 1학년 때 넣으셨죠? 일주일에 한 번.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네.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편이에요. 의대는 다른 학과랑 다르게 6년제잖아요. 그럼 좀 다른 점이 있나요?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본과 4년이 저희가 의대하면 떠오르는 그런 의사와 관련된 것을 배우는 기간이라면 앞에 있는 예과 2년은 그 4년을 준비하는 기간이거든요. 스포츠과학과는 기강이 있냐 없냐 선배들 이런 거 물어봤었는데 어떻게 의대도 왜 있나요? 제가 아는 선배님들은 다 너무 인자하시고 착하셔서. 영상 편지 한번 들어갈게요. 김강민 선배님 보고 싶어요. 우리 새내기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법한 그런 퀴즈들을 한번 OX로 준비를 했어요. 의대생들은 다들 피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럼 피를 무서워하세요? 네, 저는 피를 무서워합니다. 저는 안 무서워하는데 이제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다른 과 친구들과 교양 같이 들으면 에이플 쓰러간다. 제가 아까 또 제가 들어봤는데 피디님 같이 스피치와 토론 네. 수업을 들었대요. 근데 어땠어요? 이게 슬픈 게 저만 기억하고 잘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스토 몇 점 받으셨어요 그때? 저 에이플이요. 저 유일한 에이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 해보고 못해서 사용하는 거를 몇 개 가져왔는데 집어넣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대로 다음 까면 될 것 같은데. 세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어요. 저도 봐요? 네. 이걸 어떻게 해요? 5분 동안 외우시고 빈칸을 채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아~ 주세요. 저 까먹을 것 같아요. 빨리 주세요. 할 수 있어. 네, 끝입니다. 저 많이 썼어요, 근데. 결과 한번 볼까요? 아, 좀 세게 쓰셨네요. 아, 근데 스펠링이 다 틀리셨는데. 스펠링을 외울 수 없어. 이건 연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지금까지 우리 의대 정말 네, 좋았어요. 다행입니다.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 해부하고 팀.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10초 동안 우리 새내기 여러분들을 위해서 딱 PR할 시간을 드릴게요. 근데 10초 지나면 딱 끊어져요. 네. 준비 시작! 가족 같은 화기애애 같은 분위기에서 정말 재밌는 공부 열심히 하실 수 있으니까 좋은 학교 오신 거 정말 의대분들이 저는 좀 되게 빡셀 줄 알았거든요. 막 공부만 이렇게 하고. 생각보다 되게 허술하셔요. 갑자기 외우라고 줘가지고 분할. 그게 힘들었지. 외우는 게 힘들었어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머리까지 쓰라니까. 저는 만약에 그때쯤이면은 제가 여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결혼을 했을 수도 있는데 전화만 해주세요. 언제든지 그대들을 반길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저희 같은 성대생인데 조금 학연, 할인 이런 거